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너무 힘든 장마와 코로나로 우울한 기분을 한 방에 날려드릴 기쁜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방탄소년단의 의미 있는 수상 소식인데요. 오늘 소식을 보시면 왜 방탄소년단이 애국소년단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아, 참,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 뉴스는 구독자 설광옥님이 저한테 제일 먼저 댓글로 알려주셨거든요. 설광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뉴스 전해드릴게요. 그룹 방탄소년단이 2020 밴플리트상을 수상합니다. 한미 양국 간 이해와 협력 증진을 위한 비영리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8월 7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방탄소년단을 포함한 올해의 밴플리트상 수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올해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국의 모든 참전 용사들과 대한상공회의소가 방탄소년과 함께 밴플리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밴플리트상은 한국전쟁 당시 미국 제8군 사령관으로 참전했던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을 기려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1992년에 제정한 상으로 한미 양국 간의 이해와 협력, 우호 증진에 공헌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방탄소년단은 음악과 메시지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불러오며 특히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밴 플리트 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역대 밴플리트상 주요 수상자로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이 있습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맞게 오는 10월 7일 온라인으로 2020 밴플리트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방탄소년단은 영상을 통해 수상 소감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애국 소년단인 방탄소년단, 화이팅! 3, 1, 2, 3. Almost done. Thank you so much.